깎아버릴 수 없네. 구독 감사합니다.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 잤다. 자꾸 요즘에 잠이 오지? 당뇨인가? 피곤하면 당뇨 증상이라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강동 거짓기 30분 정전됐대요. 몰랐는데 어저께 새벽에까지 방송을 해가지고. 자, 보약 드링커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뽀대간지녀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치에너지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호로로로님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로룰루님, 그 팬미팅 참석하세요. 7월 3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트위치 5년 이상 구독자 팬미팅 안 가더라도 그 설문 체크해주세요. 자, 곤잘레스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청 양식은 침착맨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가입 안 해도 돼요. 에몬드 슬쩍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쌍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19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펑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하찬 하루 헛개차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던더킹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체프 텀님 감사합니다. 이찬욱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페퍼칠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양갱양갱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티즈는 참지 않아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자,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방송이 안돼 있었고요. 자,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민민 민주님 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기 대가리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지? 아, 오늘 일정 있어서 한게 아니고 아침에 그뭐좀할게 있다고 문 따달라고 그래가지고 문 따주느라 출근을 하게 됐고, 출근을 한 김에 잠깐 키카 하다가 잠들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들어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 상일동 청기 1시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저 오늘은 일찍 갈 거니까 2시간, 3시간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잠좀 깨고 갈게요. 아셨어요? 황승호님, 황승호97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관님, 트렌드에 뒤처지게 왜 아직도 녹돈버거 안 드셨어요? 녹돈버거 뭔데 또? 사멸여왕 블레이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돈가스 망치 살인마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는 짐소리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미나 미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네레이터 8481님,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보성 녹차 돼지버거요? 맛 똑같은 거 아니야? 뭐별 차이 없잖아. 뭐 녹차 바르는 게 아니야. 먹이는 거잖아. 응? 녹차 삼겹살 먹이는 거 아니야? 녹차 맛안 나지. 여러분들, 어? 초콜릿 먹고, 여러분들, 어? 살 띄어서 먹으면 초콜릿 맛 나요? 니네 맛날거 아니에요, 니네 맛. 아, 화난 건 아니고. 너 멍청한 소리 하잖아. 멍청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 옮을 것 같아서. 뭐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또 이렇게 개구쟁이가 도착했습니다.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00원 입금했어요. 개구쟁이 왔습니다. 개구쟁이 보관 상태가 아주 좋아요. 개구지는 건 포기할 수 없죠. 여기 상태가 진짜 좋아. 개구쟁이가 진짜 새책 같아. 옛날 책 냄새 난다. 1,000원. 예, 보관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개구쟁이. 이게 개구쟁이지. 뭐좀 볼까요? 11호. 저 경매에서 산 거예요. 11,000원 내 주고 샀어요. 원작 츠구오 오카자키. 츠구오 오카자키인데 슈퍼 여행사. 근데 한국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순서를. 권총 맞았어. 슈퍼 여행사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내가 당하다니. 그것도 형사가 된 첫날에. 이건 너무했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컷에 어떻게 된줄 알아? 애구구 실수다. 주인공을 죽여버리다니. 다시 그리자. 그러면서 다시 해. 그러니까 낚시 컷이야. 그리고 시작이 뭐냐면 지하철 치안이
여자 엉덩이를 만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정으로 기분 괜찮네 이러면서 등장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 그 정의로운 눈빛 초롱초롱한 사람이 팔을 꺾어. 아, 으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일이지?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소.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야, 옛날은 옛날이 아니고 왜 이때 요 개구쟁이는 이게 안 맞아. 덜컹 뭐 색깔이 안 맞죠. 못 맞췄네. 어? 씨, 너 출신이? 이게 형사거든요. 지금 안경 쓴 사람. 다음에 너 출신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형사가 강철이야. 안 죽어. 총을 막 맞았는데 총이 총알이 막 튕겨. 이 카와이안 여 형사가. 그리고 또 목욕신, 바로 이어지는 목욕신. 목욕신은 옷을 입혀놨어. 그리고 또 폭발이 터져서 몸은 멀쩡하고 옷만 날라감. 하지만 철저하게 한국에서도 새로 그려가지고 옷을 입혀놓음. 최소한을 입혀놓음. 계속 일본은 벗기고 한국은 입히고 일본은 벗기고 한국은 입히고 지금 계속 그거야. 대결이야, 대결.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수입한 건지도 모르겠고 벗기고 입히고 벗기고 입히고 또 벗겨. 또 벗겨졌어. 하지만 또 철저하게 가려놨어. 수영복을 만들어서 가려놨어. 기술력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요것도 이제 그린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린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가렸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게 대충 그린 데가 있고 열심히 그린 데가 있는데 여긴 열심히 그려서 가렸어. 이런 데도 보면은 그렸죠. 원래 나체인데 그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 일본은 베끼고 한국은 입히고 일본은 베끼고 한국은 입히고 지금 어렸을 때 이런 게 많았죠. 근데 되게 이게 많아. 나체가 많아. 이유는 이 컨셉이 이 형사가 초인이라서 그래. 뭐 바퀴벌레도 있어요. 바퀴벌레도 한번 보세요. 무섭지 앙. 바퀴벌레. 근데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옛날 그림체. 주도도 하고요. 주도도 하고. 당신은 메주덩어리야. 큰일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지금 그 지하철에 성추행범 그 무로부터 구해준 눈 또렷또렷한 이 주인공이 얘입니다. 이 주인공하고 주도를 하는 거야.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려요. 메주덩어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안 돼. 참선 요가도 하고. 야, 이거 알찹니다. 기구한 대 팔자. 여기 있고. 드래곤 펀치. 드래곤 펀치도 있습니다. 드래곤 펀치. 발로 차버려. 라인볼님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드래곤 펀치 하면 주먹막을 준비하니까 바로 날려버리는 거지. 요것도 여러분들 수행하세요. 드래곤 펀치. 선풍갑, 순찌르기. 이거는 이제 요거. 여기도 노출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격투하면서 있는 노출. 전반적으로 노출이 좀 있습니다. 아, 철사장. 철사장 있어야죠. 철사장. 철사장. 이거를 만 원으로 즐길 수 있다? 나 옛날 만화 수집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캠퍼스 개구쟁이. 원작. 히로지 모토미야. 막 장난 아닌데 이거? 이것도? 선동이는 이미 내 아들이요. 지난 1년 동안 나 오로지 그런 생각으로 키워왔어. 막 이렇게 싸워. 그러다가 선동이 친엄마 막 이렇게 하다가 닥치라니까 돌려줘. 근데 막 갑자기 막 싸대기 갈겨. 막 이게? 후회스럽다, 막. 개판이야. 내가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흐리게 하다니. 그래서 이제, 애기랑 둘이서 요 피고 자고 있어요. 왜 그래, 선동아? 내 애기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자고 있죠, 여기. 자고 있다가, 막 일어나서 막 울잖아. 지금 이제 김풍님 집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죠. 꽥! 한 번씩 토하고. 재밌는 게 많아요. 아, 하이틴 꾸러기. 하이틴 꾸러기 참을 수 있어요? 토시오 노베? 하이틴 꾸러기도 들어있습니다. 참을 수 없죠. 하숙집에 같이 살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하숙이어야 돼요. 자취 안 돼. 하숙이어야 돼. 그래야지 밥 먹으면서 보거든. 아, 여기도 이제 노출신이 좀 있네요. 나 이제부터 목욕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리 와서 등좀안 밀어줄래? 요것도 보면은 입혔죠. 일본은 벗기고 한국은 입히고. 왜 입히냐고? 안 입히면 끌려가요.
아, 이런 또, 또, 하, 또, 그, 어? 전신컷, 전신컷 하나 넣어주고. 이쁘게. 아, 구독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바로 어퍼컷. 바로 패버립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여기 보면. 쾅. 바로 개패버리고. 질질질. 여기, 질질질. 주르르. 장난 없죠? 연출이 미쳤죠? 하지만 여기에 또 노출신. 하지만 여기 노출신. 근데 이 노출신은 원래 이거네요. 원래 이거야. 아닌가? 야이씨, 나를 헷갈리게.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맥락으로 봐야 돼. 맥락으로. 아, 이거 원작에 있는 그거네요. 원작에 있는. 복싱도 한번 하고. 복싱도 한번. 치치 치. 커먼 커먼. 되겠어요. 이 여자애가 되겠어요. 바로 노출. 바로 노출. 아, 또 바로 노출. 세 페이지 건너 세 노출이구만. 세 페이지 건너 노출이야. 그 옛날에 그런 그 알죠? 그이 소년 만화 장치로 그 판치라라고 여자 속옷을 계속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인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소년 만화에다가 그 노출을 계속 끼워놨었어. 요즘에도? 요즘에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노출은 뭐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게 흐름하고 상관없는 노출 있잖아. 그냥 쓱 하더니 한번 어? 한번 보여주고 갑자기 또꺄 하면서 갑자기 어? 서비스 컷이라고 했지 그때는.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항의 받죠. 아, 뒤에는 노출이 없네요. 노출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네요. 이게 뭐 사실 그냥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이런 노출, 쓸데없는 노출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노출 있는 것은 보게 되네. 그리고 뒤에는 노출이 없이 액션씬만 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노출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거 올려놓을게요. 5만원에. 그거 한번 사서 보든가. 이런 노출, 이런, 어? 청룡과 이소룡. 노출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 지금 보면 여기도 쓱 노출. 노출. 잘 봤습니다. 개구쟁이 잘 봤어요. 이게 개구쟁이지. 골프 만화 뒤에는
웃긴 게 위에 계속 이렇게 써 있어.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을 드리는 개구쟁이. 만화의 새로운 문화, 개구쟁이. 공부하다 지루할 때, 개구쟁이. 개구쟁이는 가장 재밌는 만화를 선호합니다. 값은 미니급, 재미는 슈퍼급, 개구쟁이. 계속 가스라이팅. 새로운 만화, 새로운 기쁨, 개구쟁이. 다양한 내용의 잡지, 개구쟁이. 요런 거 있어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없어졌잖아. 근데 요거 괜찮거든? 개구쟁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구쟁이 새로운 만화 문화를 개척합니다. 개구쟁이. 기쁨 두 배, 재미 두 배, 개구쟁이. 공부하다 지루할 땐 개구쟁이. 개구쟁이는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개구쟁이를 기억하세요. 개구쟁이는 최고의 친구. 확실히 재밌습니다. 만화 개구쟁이. 이거 직원한테 한 5개씩, 10개씩 적어 내라고 했나 보다. 개구쟁이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거 없으니까 개구쟁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아, 2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에는 사자성어나 속담 이렇게 해서 알차게 책을 구성하면 어때? 92년에 나온 거네요. 아, 침투부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이런 거를 보면서 좋은 거는 적용하는 거야. 글 내용에 내용에 하나씩 적을까요? 글 내용에 사자성어나 뭐 그런 거? 침투부 새로운 영상 문화를 개척합니다. 침투부 공부하다 지루할 땐 침투부. 침투부는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기쁨 두 배, 재미 두 배, 침투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침투부. 침투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다양한 내용의 채널 침투부. 나도 모르게 보고 있네. 안 된다, 썩 너, 나가라. 아, 그거네. 그때 우리 살때 나왔던 거. 여자 냄새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거. 바보야, 너 때문에 선동이가 깨버렸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모르니? 잠재우려고 하는 거야. 찌찌찌찌. 그래, 선동아. 고개 돌려라. 으응. 안 된다, 썩 나가라!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먼지 털이기로 막 털고 있어. 여자 냄새야, 날아가라. 그러다 갑자기 그윽해지더니, 여자 냄새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막 패. 그 명대사가 여기에 나왔네. 그러니까 패했더니 어떻게 된줄 알아요? 이불에 걸레짝이 됐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마지막 걸레짝이 됐어. 이거 올려둘 테니까 5만 원에 40분 사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먹는 또 명작이 하나 있죠. 조세호님이 또 입으라고 저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잘 읽겠습니다. 또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조셉 스마일. 그 호민이 형도 그때 입었어요. 그때 노란색 반바지 입은 것도 여기 그거예요. 아모우 풀에? 세호 형 나는 왜 안 줘? 그 알아야지 보내주죠. 세호 형님, 아 세호 형님 그 아주 그 서윳하신 분입니다.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나게 친절하세요. 그냥 막 입으라고 한 몇 개 입어보라고 그냥 보내주시고. 형이에요. 저 83. 조세호님 82. 주호민 작가님 81. 한 살 한 살 한 살. 그리고 또 김성모 작가님으로부터 책이 하나 왔습니다. 근성론. 자, 아까 그 여기 뭐 치울 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면서 읽었거든요, 쭉. 근데 이제 그 자서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근성으로 버티던 시절. 98년 근성으로 하실 원들과 버티시죠. 꽃미남 시절. 알겠다. 꽃미남 시절. 92년 영양실조 걸려서 꽃미남 시절. 그래서 여기서 막 보면은 아 굉장히 어떻게 만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집이 가난하셨고 항상 배고팠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만화책을 좀 보면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만화가가 됐냐면 일단 문화생을 모집을 보고 만화책에 그 문화생 모집 이게 공고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만화책은 그거 보고 연락을 하셨대. 중학생 때 했는데 가라고 하고 나중에 커서 오라고 해가지고 커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배운 거죠. 일을 배우면서 그런 어떤 도제 시스템도 익히고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문화생 시스템은 일을 배우는 게 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안 준다고요. 많이 안 주고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일 가르치면서 이제 일 시키는 거라 가지고 열정 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아카데미랑 그거랑 좀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근데 여기에는 뭐 돈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뭐 문화생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뭐 나중에 기회가 이제 어느 때 오냐면은 문화생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언제 오냐면 옛날 만화책 그 보물섬일 때 그 만화 기자들은 그 빵꾸가 날 때가 있잖아. 마감 빵꾸가 날 때를 대비해서 특별 단편을 몇 개를 쟁여놓고 있대. 그래가지고 빵꾸 나면 그 특별 단편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다 소진된 기자님이 그 지나가다가 김성모 작가님 그거 뭐 한 거를 보고 연락을 해서 3일 만에 그릴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때 기회가 딱 와가지고 해서 올렸더니 보물섬이 그때 되게 인기 잡지였거든. 월간 보물섬이 25편의 만화 중에 9등을 한 거야. 앙케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연재를 해볼 생각 있냐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야. 보면 막막하지만 뭐 막연한 생각이지만 문화생에서 이제 계속 뭐 일을 하면서 자기 만화를 계속 그려보면서 준비가 돼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제 고행석 그 뭐 무슨 사무실 만화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행석 작가님 그 거기
사무실에서 만화 내용으로 회의하는 게 들려서 자기가 한번 스토리 써보겠다 해가지고 한번 내봤는데 재밌다고 해가지고 써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층적으로 그게 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실 그냥 싹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을 기회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참 대단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여기 막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문화생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라면 일주일 동안 라면 두 봉에 국수 한 다발로 버틴다고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이 꽃미남 시절 때이 꽃미남 시절 때 50여 번의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여자들한테 갈비탕 먹자고 자꾸 갈비탕 먹자고 졸라서 갈비탕 먹고 빨리 먹고 되게 이렇게 빤히 쳐다봐서 상대편 갈비탕까지 먹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이고. 그래서 여기에 고맙다. 그때 미안했다. 50기를 제공해줘서 고맙다. 미안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되게 내용이 재밌는 것도 많고, 이게 배울 내용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만화들이 나왔는지. 계속 이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김공장장이라는 이 칭호가 나온 거는 이제 많은 그 생산량을 말하는 거잖아. 그 거기서 나온 별명이잖아. 그때 이제 결심을 한 이유가요. 박사나 작가님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진짜 사나이로 한 작품에 200만 부씩 나갔는데 마계대전이 되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에 5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20배잖아요. 그래서 매출 수준이 달라서 마계대전을 1년에 5권을 내는데 한 달에 5권을 낸다면 한 달에 5권을 낸다면 여기서 시작됨. 근데 여기서 이게 대단한 게 뭐냐? 도제 시스템을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얘기야. 내 생각인데. 그 옛날에 그 했던 그 경험이 그냥 날라간 게 아니고 그게 고스란히 노하우가 돼서 팀을 꾸릴 때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팀을 꾸리신 거야. 여기서. 화실을 만든 거지. 근데 이게 김성모 작가님이 만든 시스템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이제 조제 시스템이야, 사실은.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하고 나중에 이제 성인물로 넘어가게 된 이유. 성인물로 넘어가게 된 이유. 그때 넘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야. 뭐잘 팔려서 이런 게 아니야. 그때 시대적으로 이유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시대적으로 뭔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은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하시고 이렇게 성인물 할 때는 이제 취재를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취재의 힘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뭐 계속 뭐 도전하고 나는 진심으로 천하에 외치고 싶다. 이연세 만세. 존경하는 이연세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파시를 갔었잖아. 이만큼이 많아요, 다. 근데 김성모 작가님 화실에 갔는데, 아, 던진 거 아니야. 여기다 놓은 건데, 놓은 건 소리가 이만큼이 있잖아. 만화방처럼 돼 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다한권한 권이 다안 겹쳐. 여러 권, 뭐 1권이 막 이만큼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다그 김성모 작가님 화실에서 나온 만화책인 거야. 읽어보신 게 아니야. 본인 만화가 그 책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옛날 막그 마기대전 같은 것도 상태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돼 있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딱 보면서 이 그냥 단순 노동량만 봐도 그쵸?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스토리도 생각하고 멋도 생각하고 계속 회의하고 하면서 나온 작품이라는 게 김성모 작가님 또그 만화가 스토리가 또그쫙 빨려드는 그게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셨겠죠. 기회를 얻었을 때뭐 시나리오 한번 써봤는데 못했으면은 그게 됐겠어요. 그쵸? 자,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보내준 선물 같은 걸 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만화 개구쟁이를 통해서 또 박태준 선생님이 또 박태준님이 또 이걸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 인터뷰할 때 아, 미쳤다, 미쳤어. 사람을. 왜 누른 게안 나와? 여기 썸네일에 나온 게왜안 나와? 아,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옷막 아코디언 같이 생겨가지고 신기하다고 내가 뭐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됐잖아. 야, 이거 어디서 막 그러니까 하나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보내줬어요. 그게 이 옷입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니 이거는 내 그림인데요? 아 보여요? 아 그때 촬영하고 이때 말고 말건 촬영하고 그 웹툰 작가 편 있었잖아. 그래서 그한 이거 몇 절지지? 4절지? 4절지에 그 축전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만든다고는 했어요.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웃기네. 이걸 왜 만들지? 아 그래서 이거 무슨 뭐 한다고 그래서 썼거든. 뭐더라? 박태준 뭐 만화 전시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축전 그려달라고 한 건데. 기념으로 뽑은 거. 노트도 있고.
야,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찍찍 갈긴 게 이렇게 돼. 자, 아무튼 옷이 중요하겠죠? 옷. 뭐야, 이거 일본 옷이야? 설명서도 있어요. 홈플리스 플리츠? 주름 방향에 따라 말아서 보관해 주십시오. 드라이클리닝은 하지 마십시오. 30도 이하의 물로 네트에 넣어 세탁기로 단시간에 빨거나 손세탁인 경우에는 가볍게 눌러 빨아주십시오. 가볍게 탈수한 다음 주름 방향에 따라 모양을 맞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주십시오. 주름을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착용할 때마다 세탁하십시오. 아, 그럼 오늘 하루가 다 갔는데 입기가 좀 그런데요? 아까운데요? 세탁이 하잖아. 벌써 4시인데? 4시 20분인데? 상하이가 있는 거야. 어때, 여기 비슷해요? 박태준? 박태준 씨 오다고? 요거랑? 요게 단추가 없네? 봤어요? 이제? 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벗으면은 오늘 안 입은 걸로 치나요? 세탁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바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스마일로 입어야겠다.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요게 그 조세호님이 그 하시는 그 사인에 들어가는 그거더라고요. 캐릭터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웃는 게 코오롱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조세호님이 그 바지 입으실 때 다리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내가지고 다리 부분을 너무 잘라내서 아까워가지고 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우리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고 싶다. 필요성을 느끼고 만드신 거래. 그래서 보면 사이즈가 뭐 100, 110 이렇게 안돼 있고 1, 2, 3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지에서 출발해서 뭐 여기도 뭐 핏이 뭐 그렇겠지? 그래서 뭐 모자도 있던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옷이 너, 내 이렇게 그때 뭐좀 선물로 주셔가지고 옷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더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구쟁이로 시작한 주변 분들의 어떤 선물과 그런 것도 소개하는 시간이 됐네요. 참. 지금 뭐 민키랑 뭐 의자가 없죠? 여러분들 아셨어요? 오늘 아침에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문 따주면서 그래서 휴방인데 온 김에 킨 거였어요. 온 김에 잠이 들고 예, 2천만 원에 팔았어요. 누가 그걸 사? 지금 사신 분 욕하는 거예요? 오늘 인물사전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힌트는 뉴페이스입니다. 힌트는 뉴페이스. 박태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었죠, 저. 그죠? 뉴페이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할거 6시까지 알차게. 침착맨의 지식탐방 개 설명회 통닭 악마님이 올린 겁니다. 요거는 제가 모르는데 그냥 써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세요? 요거 요 사진 제가 갈로아님 오셨을 때도 했던 얘긴데 요 사진 알아? A B C D E F G H J K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 롤 스킨 같잖아. 근데 놀랍게도 다 개가 아니야. 개는 한 마리인가밖에 없을 거야. 개처럼 변하는 거야. 서서히 애들이 뭐 가재가 이렇게 변하고 뭐가 변하고 이 각각류들이 다 개의 형태를 수렴하고 있어. 이게 수렴 진화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개처럼 개 모양을 하고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재든 뭐든 꼬리가 짧아지고 여기가 이게 앞에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다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출발했는데 개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확실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좀 랍스타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분이 쓰신 건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절지종물의 개화. 카르시니스 사션 세이션. 카르시니세이션이라는 현상을 최근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요약드리자면 개화라는 거는 개가 아닌 절지동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개의 형태를 수렴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사진이 그 자료입니다. 수렴 진화하는 거예요. 개가 아닌 것들이 절지동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개라고 이름을 붙인 집개, 소라개, 개구리, 킹크랩 등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갑각 암은 연갑각 연갑강, 십각목, 범배아목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세부 분류인 하목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통수에서 가재나 새우가 개와 갈라지는 것도 하목 단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개가 아닌 거야. 하목 단위에서 나눠지는 거야. 이 목이 커가지고 상목, 하목이 있나 봐요. 십각목에서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나 봐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 말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재나 새우와 비교해도 딱히 개랑 더 가깝진 않다는 겁니다. 단지 생김새가 닮았을 뿐이죠. 근데 왜 저렇게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됐을까요? 개의 넓적하고 둥근 몸통은 해저 바닥을 기어다니기 유리하고 천적의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닥에 굴을 파기에도 더 좋고요. 그래서 가재와 비슷한 형태의 조상에서 출발한 동물들도 진화를 거듭할수록 머리와 꼬리가 짧아지고 몸통이 둥글 넓적하게 변하면서 개의 모양을 갖게 된 겁니다. 꼬리랑 대가리가 작아져. 그죠? 대가리가 작아지고 꼬리가 작아져. 몸통이 동글동글해지고 납작해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개판 5분 전. 재밌게도 현생 개의 조상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한 이후로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말했었죠. 뭐 잠자리나 이런 것들. 초기 설계가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별로 없었다. 개보다 먼저 출현한 갑각류도 비슷한 형태를 가진 화석이 있고요. 유사한 환경에선 언제나 선택압의 방향이 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각류 진화의 최종 형태가 바로 개 모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겠죠. 뭐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근데 꾸준히 이 형태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자가 빨리 나왔어요. 정답자 트라이아스기에 나왔어요. 열심히 제일 살기 좋은 형태로 했는데 이미 골에 도착해가지고 쉬고 있었어. 개사기죠. 자, 그래서 개화를 겪는 건 대부분 갑각류 동물들이지만 곤충 중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갑각류가 아니라 절지동물이라고 쓴 겁니다. 곤충 중에서도 개 모양을 띠게 되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갑각류보다 더 위에 단계인 큰 범위인 절지동물로 간 거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암을 뜻하는 영단어 캔서의 어원이 바로 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12성자 중 하나인 개자리의 영문명이 캔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맛있는 개를 올려놨네요. 개라고? 난 개가 아니야. 킹크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집게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개화가 되고 있는 거. 화석이야 이거. 아, 이게 찍혔네요. 돌에. 돌을 찍혔어요.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거 코코넛 게, 그지? 코코넛 게. 집게 중에 하나죠. 야, 얘는, 근데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맛있게 생겼다. 얘는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크리스피하게 생겼어. 이미 튀겨져서 나온 것 같아? 그지? 속살을 튀기고 위에 껍데기를 덮은 것 같아. 그죠? 외골격으로 덮은 것 같아. 그래서 외골격만 벗기면 튀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런 폭력적인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튀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형태를 보면 바로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죠? 침국이잖아, 이런 형태가. 뭐 이런 거. 논문을 읽다. 자, 그래가지고 개를 한번 볼 텐데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간, 그러니까 아까 그것처럼 튀긴 형태로 되면은 인간한테는 안 좋죠. 인간한테 걸리면.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개, 괴, 거의, 끼, 끼라고 하나 봐. 끼, 거의는 뭐야? 거의, 거의, 괴, 괴, 끼, 거의. 자, 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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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강목, 범배하목, 단미하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상목이 아니네. 암목이네. 목, 암목, 하목. 옛날엔 개를 거위라고 읽었대. 절지동물문, 갑각암은 연갑강, 십각목, 범배하목, 단미하목의 동물이다. 유비 같죠, 유비. 유비 뭐, 뭐, 좌장군, 뭐, 있잖아. 연주목. 유비 소개하는 거 같죠? 예주목, 뭐, 그거 있잖아. 정, 뭐, 이렇게 있어. 그 시리즈 있어. 막 읽는 거. 두 흉부는 윗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혈색소 헤모시아닌을 함유하여 혈액이 청흑색을 뗀다. 우리나라에 150여 종이 있다. 야, 종류가 많네. 우리나라에 이게 150여 종이 있다고? 비슷한 건데 우리가 막 구분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냥 하나로 퉁쳐져서 그냥 보는 것도 있겠지? 자, 뭐 이런 것까지. 일본어는 우리가 좀잘 알잖아요. 가, 가, 가하? 가한가? 카니, 카니, 카니. 자, 걔랑 헷갈리기 쉽고, 한국어에서는 애와 어, 애의 발음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서울 사투리에서는 걔를 괴라고 힘주어 발음했다. 괴. 그래서 산을 뜻하는 매가 현대를 이뤄서 매로 정착한 것 같은 변화를 보임. 평안도에서는 괴라고 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끼라고 하고, 괴, 끼, 괴,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문맥으로 구분해야 된다. 발음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영미권에서는 크랩은 사면발이를 뜻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자, 300의 패러디 영화인 미트 더 스파르탄에서 이것을 모티브로 한 기억을 보였다. 사면발이가 개처럼 생겨서 그렇다고 한다. 사면발이. 개처럼 생겼네요. 아, 근데 사면발이가 그것처럼 생겼네? 슬레이더 스파이어 중간 보스 같이 생겼네? 스킬 쓰면 공격력 강해지는? 자, 뭐 치료와 예방이 있고요. 참빗이나 손으로 벌레를 싹을 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버리거나 하는 무식한 방법으로 제거에 성공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사면발이는 음모에, 사람의 음모에 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세면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후방주의라고 되는데 저만 볼게요. 일본에는 병에 걸린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줬던 풍속화인 아마이노소우시들 중 사면발리에 걸려서 음모를 면도날로 밀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그런 그림까지 만들었어요. 아, 긁고 있네요. 긁고 있어요. 옆에서 막 웃고 있어. 제가 재현을 해보자면 위에만 가운만 입고 나체야. 나체인데 요런 자세를 하고 이렇게 요런 자세를 하고 잠깐만 요런 자세를 하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잡아 당기고 밀고 있어. 이렇게 이걸 잡아 당겨서 고정한 게 리얼하네. 근데 이게 묘사가 뽕따같이 생겼어. 뽕따같이. 이렇게 생겼어. 묘사가. 이런 식으로. 뽕따같이. 이런 걸 그리려고 했다는 게 재밌다. 그지? 이걸 왜 그리려고 했을까? 뚱뚱한 사람 그림도 있고. 어이구. 재밌는 그림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 그림, 아픈 사람. 아픈 거랑 치료법 때문에 그린 건가 보다. 코가 까매지는 뭐 병도 있고. 뭐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질도 있네요. 치질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걘데 외양은 10개, 다리가 10개고요. 8개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게발도 다리예요. 근데 왕개는 8개 맞음. 어? 그러네? 얘는 왜 이래? 킹크랩? 좀 약간 비싸다고 다리 2개 뺀 거야? 집게의 친척이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잡으라고 시키는데 안 잡을 수도 없고. 러시아산의 비중이 높다. 러시아 마피아 세력이 이 왕계에 관련 업체와 연관해 한국이나 일본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며 들어올 때 왕계를 내세우니 문제다. 되게 옛날인데? 2003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지내던 러시아 마피아 간부 마실린 나우모프가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후에 이 사람이 왕계 전문 원양업 회사 간부로 입국했음이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및 자주 들락거리는 러시아 마피아 세력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함. 여기에 뭐 왕계 매니아 있어요? 뭐. 10월 15일 왕계 가격이 폭락했다. 15년 훔쳐 죽인 주민이나 왕계 몸에
논란이 됐다. 2016 시세가 확 떨어졌다. 뭐 왕계 위기를 써. 키로당 35,000원까지 떨어졌다. 왕계 전문 기자야. 레드 뭐 이렇게. 이거 업계뿐 아니야? 이거 업계뿐? 맛있는 왕계도 막 구분해놨고요. 자, 아무튼 봤습니다. 요렇습니다. 왕계는 다리가 네 8개. 개는 몇 개? 10개. 10각목. 10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리는 10개. 8개는 킹크랩. 킹크랩은 왜 8개냐? 비싸서 다리 2개 덜 줌. 자, 다리 2개 덜 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킹크랩은 8개, 일반 개는 10개. 생긴 것 때문에 집게발이 폭력적이니까 악역 및 잡몹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당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만 보더라도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와 싸우고 있을 때 히드라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밟혀 죽어버렸습니다. 몬스터 편이었구나. 밟혀 죽어서 터져가지고 그 몰골이 처참했는지 심지어 걔를 파괴했던 그 철심장 헤라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별자리로 박아줬는데 그게 개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헤라가, 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모르는데, 제우스가 소스 만들고 헤라가 키우지 않나? 그죠? 제우스가 소스 주고 헤라가 좀 그거 이제 좀 그래서 좀 헤라가 좀 뒷정리하는 것도 있고 좀 제우스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 막다 해코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근데 또 헤라가 또 이렇게 안 하면은 제우스는 또 무서운 거 없이 또더 연병 떨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어? 막 어? 헤라가 막그뭐 못하게 막 해가지고 막 무서워하게 해야지만 이 정도인데 그지? 그래서 요거 저도 한번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 철심장 헤라조차도 이 개가 짜부댄 게 불쌍해가지고 괜히 껴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개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생김새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먹을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도리어 신기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대문호 루쉬는 개를 맨 처음 먹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하기도 함. 눈 사이부터 입 주변 부분의 작은 촉각들을 보면 상당히 징그럽다. 이게 그 요쪽 그 갑각류 요런 애들이 이렇게 입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뭔지 알죠? 디스트릭트 9처럼. 걔가 그 뭐야, 랍스타 애들이 커진 거 같잖아, 이렇게. 그게 갉아먹어, 이렇게. 눈은 이렇게 돼가지고. 자세히 안 봐서 몰라요? 고대 중국의 우임금, 치수와 관련이 있는데, 갑각류인 개는 겁나는 집게다리를 가진 데다가 보기 또한 추했습니다. 그래서 밭고랑이에 구멍을 내고 사람들을 물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옛날 고대 우임금이 장사 파해를 보내 강남 치수를 맡겼는데 그는 고랑에 끓는 물을 씨발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그곳에 개를 유인해 일망타진했습니다. 부어서 죽인 게 아니고 유인했다고? 아, 근데 결국 끓여 죽인 건 맞고요. 죽은 게 몸이 빨갛게 변해서 향긋한 냄새를 풍겼는데 파해가 먹어보니 일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해 이름을 이름 해 아래 벌레 회자를 넣어가지고 개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 아래다가 이 회자를 넣어가지고 이곳에 근거해서 두렵고 추한 개를 인간이 처음 먹으려 했을 땐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처음에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먹었는데, 어? 맛있네? 이렇게 됐을 것이다. 몸이 빨갛게 변하면서 향긋한 냄새를 풍김.
6일. 개 배딱지는 일반적인 각각류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아, 꼬리 이렇게 말려서 배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 그러네요. 폴더폰 마냥 접힌 상태예요. 아, 꼬리가 짧아진 게 아니야. 접혀서 그래서 항문과 생식기관이 배딱지에 있습니다. 항문의 경우 배딱지 끝에 있기 때문에 개는 입 바로 밑에 항문이 달린 꼬리라고 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피면은 항문 눈인데 접었기 때문에 항문 그래서 붙어서 입 아래 이 항문이 있다는 얘기죠. 접었기 때문에 알에서 갓 태어난 유생 단계에서는 이 배가 새우처럼 완전히 펼쳐져 있다가 성장하면 점점 납작해지면서 접힌다. 이게 유생 단계일 때는 개 모양이 아니야. 되게 조그맣을 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요만한 개 있잖아. 새끼 개 완전 돌아다니는 개네. 이게 얘네가 알을 그냥 사방에 그냥 바닷물에 그냥 아무렇게나 투하. 융단 폭격. 그래서 이 유생이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이 개, 조그만 개 형태로 돼가지고 막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야. 근데 걔네가 사실 뭐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어? 융단 폭격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뿌리는데 얘네가 어떻게 살겠어, 사실. 그지? 그니까 밥 주는 거야, 사실상. 그. 걔가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밥 주는 거야. 한번 그 잔칫날이야, 그냥. 뿌려서 먹으라고. 살포하고, 그래서 몇 명, 몇 마리 살아남아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가는 거야. 잔치야 잔치 그냥 요만한 것들 자 아무튼 배딱지로 암수 구별을 하는데 암컷은 배딱지가 크고 넓어서 붙잡고 있기 좋지만 배딱지는 가능 요거는 뭐 유명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뜯잖아 이렇게 그죠? 요런 애들 있어 요게 수컷 요게 암컷 왜냐면 이제 알을 품어야 돼서 암컷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걸 보니까 아는 게아 이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알을 최대한 붙잡으려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사실상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늘었고 조그맣다. 그래서 최종 형태로 여겨지는데 자꾸 수렴 진화를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짧아지고 흉부가 중심이 된 몸통이 확장되면서 둥글럭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화라고 불렀고 뭐 개부치 등뭐 여러 개 아까 내가 읽은 게 개부리가 아니고 개부치네요. 그래서 이런 짝퉁 개들은 진짜 개에 비해서 다리가 한 쌍이 부족합니다. 짝퉁 개들, 짝퉁 개 조심하세요. 근데 짝퉁 개가 더 맛있어. 개부치. 얘는 오징어가 생겼다. 말미잘에서 사는 거야? 개부치. 자, 아무튼 개하면 떠오르는 것은 양팔이 달린 집게발입니다. 요걸로 몸을 방어하기도 하고, 뭐 잘라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집게발이 막 기민하게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느리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를 뭐 뜯어먹는다. 개가 그렇다. 그래서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한다. 그죠. 하이에나, 스캐빈저 포지션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기동성을 잃고, 그 대신 이게 좀, 어? 무력과 방어력을 얻은 거지.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롤에서 보면은, 응? 가렌 같은 거지, 가렌.
가렌 다리우스 같은 거야. 이동기가 없잖아. 아니 그 접근기가 대쉬가 없잖아. 대쉬가 없는 대신 스탯이 좋잖아. 맞짱을 잘 뜨잖아. 뚜벅이류, 뚜벅이류. 자, 가렌도 이제 개화한 거죠. 개의 앞발을 지니면 저승사자나 잡귀를 퇴치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개를 잡으면 서로 싸우다 다치지 않게 집게발에 엄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잡을 때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을 부러뜨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습관이 있는데요. 습성이 있는데 잘린 다리는 얼마 뒤에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굽거나 찌는 등 개를 통째로 요리할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체 분실된 채 익어버린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분 정도 수돗물에 담가서 죽이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가 고통스러울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리 나눠질까봐 나눠질까봐 하는 거죠. 자, 수돗물에 담가서 죽이고 먹어야 된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나눠져서 다리 다 잘려서 나오면은 밥맛 좀 떨어지잖아. 그쵸? 먹음직스럽지가 않잖아. 딱 알차게 하나가 딱 붙어있어야지 알차 보이잖아. 사람이 코끼리 코를 돌아 어지럼증을 느낄 때 옆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개가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우면 앞으로 기어갑니다. 원래는 옆으로 가는데 어지러우면 앞으로 가요. 앞이나 뒤로 가는 정도 있어요. 자, 집게는 앞으로 가지 않아 원래? 자, 요거죠. 암컷은 여기가 배가 넓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꼬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붙었다는 느낌이 좀 든다, 그죠? 수컷은 여기가 이 뭐라고 하죠? 껍질, 배딱지가 얕다. 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암컷은.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개 유생들이 엄청나게 바다에 뿌려지지만 성체로 자라나는 개체는 몇 없다. 사마귀도 마찬가지야. 사마귀도 알집에서 막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파티야. 파티 그 인근 지방 그 주민들한테 파티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생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생물이다. 그래서 가끔씩 조그만 개 만나죠. 걔네들 이제 크면 이제 또 이제 그거 하죠. 그쵸. 처음에는 이제 노플리오스라는 유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 개의 형태가 아닙니다. 새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배가 아직 안 붙었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붙는 거지. 네 번 정도 탈피를 하고 나면은 집게발이 달린 가재 형태로 발달하고 메갈로파 유생이라고 하고 여기서 좀 더 탈피한 뒤에 성체 같은 모습을 한다. 그러니까 가재 형태에서 더 지나면은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옛날부터 있었다. 갑각류들보다 절지가 더 조밀하고 그 모양새가 비슷하여 특별하게 세분화된 기능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있었고 개와 같은 과에 속하는 바닷가재 입 더듬이 배 아래 유치한 헤엄을 치고 알을 품을 때 사용되는 다리 그리고 배 끝에 있는 부채를 닮은 널찍한 꼬리 지느러미도 고대에는 모양이 특이함이 없고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던 부속지가 변화를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자, 육지에 정착한 다른 각각류 역시 육지에 사는 종류 육지에 정착한 개들도 축축하게 적셔줘야 돼, 아가미를. 근데 어떻게 버티는 거야, 얘네는? 아가미가 되게 효율적으로 그걸 하는 건가? 심지어 물이 많지 않은 내륙지방에 사는 갑각류의 주며느리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물에 빠지면 죽어요. 헤엄을 못 쳐. 집게발로 야재 열매를 껍데기를 벗길 만큼 강력하다. 야재를 먹고 살았는지 맛이 좋아 인간 주위에선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야자개는 막 쓰레기통 뒤지잖아. 알아요? 갱이야 갱. 얘네
옛날에 봤는데 같이 이게 야자 껍질이 엄청 두꺼운데 이걸로 막다 까거든요 얘네들이. 디스트릭트 나인 같다 얘네. 어우 사체도 먹어. 현존하는 육상 무척추 동물 중 최대 크기 중이라는 나름 글로벌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친척은 집게랑 왕개. 1톤쯤은 우습게 넘어가는 악력을 낼수 있음. 이보다 작은 4kg급은 급도 300kg이 넘어가는 악력을 낼수 있음. 1톤의 악력을 내는 것은 17kg에 달하는 초대형 개체죠. 남서태평양 섬에 많이 서식하고 오키나와 제도에 있는데 코코넛을 많이 먹고 독이든 열매를 섭식합니다. 독이든 열매를 먹고 자기의 그 몸에 독성을 띠게 해서 다른 그 생명체가 먹으면은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다가 해변으로 올라가서 조개 껍데기 들어가 집게 생활을 하다가 껍데기가 단단해지면 이거 버리는구나. 집게는 원래 이걸 이런 걸 하고 다니잖아. 들어가 살잖아. 버려. 내 몸이 이미 철겨가 돼가지고 버려. 그리고 자라면서 아가미가 퇴화. 그럼 얘는 뭘로 숨 쉬어? 간지인데? 아 자꾸 이게 나와. 폐호흡이에요? 개구리와 유사하다. 섬유질 듬뿍듬뿍을 먹고 자라서 별미거리입니다. 하지만 독열매를 먹는 습성으로 인해서 요리 잘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독이 있는 야자집게는 익히면 붉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속설일 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그 복어는 부위를 잘 띄어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크림 파스타 리조또 맛이라고 함. 떼어난 게장은 그라탕으로 만들어 먹거나 아무튼 볶음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독열매를 먹는 습성 때문에 그런 듯.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고 중국에서도 별미로 각광받으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호주 북서쪽에 크리스마스 섬 야영지에 BBQ 파티라 하던 가족이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온 50여 마리의 야자집게에게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간에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녀석들인지라 파티 진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한국 인터넷 뉴스에는 이 뉴스를 보고 고기를 먹었더니 후식으로는 공짜 갑각류라는 농담이 돌았는데 상술하듯이 호주는 동물보호에 매우 예민한 나라라서 야자집게를 막 잡을 수 없으며 요리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갔습니다. 덮쳐서 자 아무튼 요렇게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버려지는 식재료 넘버원. 보통 학교 급식에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푼 물에 애호박, 오징어, 게를 넣고 갯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게가 워낙 살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살 많은 게 다리만 가위로 잘라서 먹어본 학생들은 이런 게를 먹을 줄 모른다. 그래서 국물이나 게를 제외한 건더기만 먹고 게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다. 국물 내기 용이야. 먹는 법을 아는 학생도 살 적고 맛없는 게를 급식 시간에 아득바득 발라서 먹느니 몸통 한번 씹어서 바깥쪽 살만 대충 빼먹고 버리는 쪽을 택한다. 한번 그냥 통째로 꽝꽝 해서
쭉 빨아들인 다음에 버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살 진짜 많이 버리는데. 로마 귀족식 그 취식법. 대충 앙앙하고 빨아들인 다음에 먹기. 몇몇 개들은 껍데기에 바다거머리의 알이나 따개비가 붙어있어 그 외형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막 무슨 나 그거 봤어. 거북인데 잡았는데 막 등에 막 무슨 막 뭐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야. 막 따개비 같은 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거북이 거의 무게 정도로 붙어 있는 거야, 애들이. 가지고 칼로 다 띄워주거든요. 잡으면. 근데 좀 아파 보이던데? 편안해져? 아 맞아, 그거 있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 그래? 시원해 보인다고? 뼈라서 괜찮아? 그래서 따개비가 너무 많으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벗겨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막 하더라고요. 아 맞아, 안 떼주면은 가라앉아서 죽는데, 못 떠서 무거워가지고. 자, 아무튼 요거. 근데 이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가치가 높게 매겨지고 훨씬 맛있는 게들이라고 합니다. 껍데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는 것은 탈피를 하지 않아서 오래된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알에 꽉차 있다는 거라는 것임. 막 탈피해서 껍데기가 깨끗한 개는 살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를 볼수 있음. 탈피할 때 칼로리 엄청나게 소모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이사 가잖아? 새로운 그 몸으로, 뼈로. 외골격으로 이사 갔을 때 진짜 얼마 안 남은 채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또꽉 차면 또 이사 가고 조금 남고. 빈집이지.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는 게꽉차 있다. 탈피 직전이라. 자. 그리고 막, 근데 막 탈피한 개는 또막 탈피한 개대로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서 통째로 먹는 미식가들이 있다.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양식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프트쉘 크랩은요, 허물을 벗을 시기에 개들을 모두 독방에 배치해서 사람 일일이 그 방을 감시해서 허물을 벗자마자 바로 잡아 올립니다. 독방을 쓰게 하지 않고 같이 키우면요, 동료 개들이 말랑말랑한 녀석을 잡아먹어서 다 독방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감시해. 몇번 방, 몇번 방. 그래서 탈피 성공? 바로 건져. 그래서 소프트쉘로 먹는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먹고, 유럽에서는 종보존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자, 불에 직화로 굽거나 기름에 튀기면 껍질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게 같은 거는 그냥 생채로 튀겨버리면은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죠. 자잘한 게를 통째로 튀기거나 볶고는 양념에 묻혀가지고. 뭐 식당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밑반찬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꽃게같이 겉껍질이 연한 게들만 가능하니까 킹크랩 튀겨서 씹어먹진 마세요. 한의학에서 냉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꿀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게장은 감과도, 이거 유명하지 않아? 게장하고 감?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이를 이용해 경종을 독살시켰다는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옛날에 덜 익혀 먹어 독이 올라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함. 게는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는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꿀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에서 게와 꿀 속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선한 게와 꿀을 먹으면 별 이상이 없다고. 근데 궁합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생겼어. 개꿀인데. 영조 때문에? 북한에선 게를 회로 먹습니다. 근데 회가 거의 간장게장을
그런 간장게장 있잖아. 그 옛날에 이계인님이 그 해피투게더 그 뭐지? 자기만의 야식 소개하는 코너에서 뻥게장 알죠? 걔 사가지고 그냥 간장에 담가놓고 한 5분만 담가놓고 그냥 간장 맛으로 먹는 뻥게장 있어요. 그게 사실상 회잖아. 사실상 회죠. 뻥국수도 있어요. 뻥국수 뭔지 알아요? 아, 물국수, 물국수. 물국수 뭔지 알아요? 국수면을 그냥 물에다 끓여서 그냥 먹는 거야. 뭐 있는 게 아니야. 육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국수 그 소면 있죠, 소면. 끓여가지고 그냥 그거만 먹는 거야. 물국수. 그래서 그때 그 해피투게더 그막다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 맛없다고. 밤에 배고플 때막 요리하기 귀찮고 할때 먹는 물국수랑 뻥게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었어요, 이계인님이. 면수랑 먹겠죠? 면수가 그나마 그냥 물보단 맛있지 않을까? 뻥게장. 그냥 생 게에다가 간장 좀 약간 쟁여서 한 10분 막이 정도 해가지고 꺼내서 먹는 거. 뻥게장. 자, 아무튼 요거 몸이 빨개지는 이유는요, 아스탁잔틴 때문인데, 이 색소 분자는 빨간색을 띱니다. 근데 평소에는 베타크루스타치안인하고 결합돼 있어서 청색에 가깝게 보이는데, 근데 열을 가하면은 요 빨간색을 띠는 아스탁잔틴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얘 색깔이 보이는 거래. 이거 두 개가 같이 결합돼 있으면 청색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결합돼 있는 색은 청색, 떨어져서 나오면은 빨간색.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개들은 물 밖으로 내놓으면 입에서 거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입에 개거품 문다는 속담이 파생됐습니다. 창작물에 등장하는 개들이 거품을 뿜는 이유입니다. 개는 물을 빨아들여 산소를 걸러내고 물을 다시 내뱉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인데, 물 밖으로 내놓으면 빨아들일 물이 없어서 물거품이라도 만들어서 산소와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높이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개거품을 무는 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숨 막히다는 거야, 숨 막히다는 거. 물이 있어야지 물에서 쭉 먹어서 산소만 빨아들이고 다시 또 물을 뱉어야 되는데. 논바닥에 사는 참깨는 옛 서민들의 별미거리였습니다. 항아리 입구만 내놓고 나머지 부분을 땅에 묻은 뒤 안에 생선 조각을 넣고 5시간 정도 기다리면 잡을 수 있다고 함. 요즘에는 논마다 농약을 마구 쳐서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알루마이트 주전자? 알루마이트 주전자가 뭐야? 아케이나이트 뭐 이런 거야? 아케이나이트 주전자에다가 논두렁에서 잡은 참깨를 가둬놓아 주전자가 버석거리는 소리, 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막걸리 주전자? 그거? 그 노란색? 라면 냄비 같은 거? 민물개인 참깨는 생각보다 여러 군데 사는데 한강에도 살고 과거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참깨를 대량 방생했습니다. 안산천 한강과 합류하는 양화대교 근처에서 안양시 방향으로 10km 상류에 이르는 자전거길 위쪽에 야간에 풀숲에서 물로 오가기 위해 자전거길을 건너다가 자전거나 사람에게 밟혀 죽은 참깨 잔해가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2016년에. 백로 가마우지도 많이 보이니 참깨 복원 사업은 성공한 듯. 참깨장이 맛있지만 개를 잡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되니까 잡아먹지는 마세요. 자, 애완용 개도 있습니다. 도둑개 뭐 이런 거. 수족관에서 파는 에메랄드 크랩. 그 마트에서 요즘에 그거 팔던데?
집게인데 그 껍데기 인간이 만든 막 예쁜 껍데기로 해가지고 파는 거.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그냥 조그만 소라게 팔았는데 요즘엔 좀큰 거. 아, 내가 찾아볼게. 뭐라고 해야지? 검색을? 마트 집게. 마트 집게는 그 집게가 나오네. 소라게야, 소라게. 소라게를 하는데 왜 여기 있다. 요거 요거. 요거. 이런 거 이게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소라게야. 이거 인간이 만든 그 거기다 쉘그 칠해 가지고 파는 거야. 프레스테지 그런 거. 집이야 집. 개에다 칠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쉘이 필요하잖아. 이사를 간다고. 소라게는 가재같이 생겼는데. 소라게 옛날에 안 키워봤어요? 잘 모르네. 나 어렸을 땐좀 유행이었는데. 소라게는 얘가 가재같이 생겼는데 이게 말려 있습니다. 얘가. 말려 있어. 그래서 얘는 클 때마다 자기 몸에 맞는 조개 껍데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데 들어가서 끼우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얘네 죽은 애들이 해변에 되게 많잖아. 이거를 자기 몸에 맞는 걸 끼우는 건데, 이게 잘하면은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끼우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이 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를 뭐 학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다만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놔두는 거는 얘네들이 괴롭긴 하겠죠. 근데 요런 인공 쉘에다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옛날에는 한 요만하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그 무슨 그 뭐지 머리끈 용기 같은 거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살짝 이런 그런 거뭐흙 같은 걸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를 팔았었어 옛날에 집 근처에서 조그맣게. 근데 이게 좀더 애들이 좀 크고 좀 뚱뚱한 편이야. 옛날에 되게 조그만 거 팔았었어. 몇천 원 했는데 이렇게 작은 곳에 살아도 되냐고? 얘네 자체가 한 요만했어. 요만한 거에서 팔았어. 사실 뭐 이렇게 뭐 문방구 앞에서 병아리 파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팔았어. 문방구. 병아리는 그 노상에서 팔았잖아. 이건 문방구에서 팔았어.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거를 옮길 때막 얘네를 막 되게 신경 써서 옮겼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미 그 여기 문방구 이 소매점에 왔을 때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약해져 있을 상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긴 했어.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키우고 싶잖아.
근데 이제 키우면 이제 죽지. 병아리도 비실비실하잖아, 그지? 아무튼 요거 애완용으로도 기를 수 있고, 가격은 뭐 들쑥날쑥 하나 봐요. 어획량이 매우 늘어나는 경우에는 산지 가격이 대폭 폭락하는데요. 개들을 다못 실어가지고 놓고 가는 거야. 개를 못 실어서. 그 정도로 잡혀. 최저 소매가 키로에 3,000원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10키로에 3만원. 여름에 태풍까지 와 바다 바닥을 다 뒤집어 주어가지고요. 아래 깔려있던 개가 한번 아래에서 한번 올려줘서 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잡이 어선 선주들은 한 척당 로또 2등을 맞았고, 선원들은 로또 3등을 맞았습니다. 자, 어획량이 장난이 아니라서 하루 출항하면은 보통 벌어들이는 게 척당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야, 하루에 2천만 원. 소래 베테랑 선원의 말을 들어보자면, 원래 개잡이는 8년마다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고 함. 근데 그 중간쯤에 하도 안 잡혀가지고 고생함. 미쳤네. 근데 실제로 소비자층이 살 때는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개의 브랜드 이미지로 비싼 가격이 뇌리에 고정돼서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 팔리기 때문. 그러니까 너무 싸면은, 뭔 개가 이렇게 싸지?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 되나봐. 근데 좀 그런 거 있죠, 확실히? 왜 이렇게 싸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있어? 뭐, 비싼 브랜드 뭐 있어? 샤넬. 샤넬 뭐, 5,000원.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샤넬이 엄청나게 잡혀서 5,000원이었는데, 그때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닥을 막다 뒤집어서 막 샤넬이 엄청나게 잡혔어. 근데 5,000원이라고 하면 안 사지. 근데 200만 원입니다 하면, 아, 그때야 비로소 와 싸다 그러면서 사지. 와 싸다 5개 주세요 이러지. 근데 5,000원 이러면, 자, 아무튼 요런 여러 가지 개들이 있어요. 아, 이게 옛날에 그 찾아본 거 재밌었는데. 야자 크랩이 그 쓰레기통 뒤지는 거. 한국산 참개가 어찌 유입돼서 미국에서 토종개들을 박살내고 급속도로 늘린다고 국내에 보도되게 됐다. 이거 호민이 형또 뿌듯하게 하겠네요? 이런 거 보면 기분 좋대. 우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대. 가물치 잉어와 더불어 미국 토종생물 박살 유해 외래종으로 자주 언급된다고. 야, 참개가 그렇게 세? 뭐 이런 거 유행했었죠. 2018년부터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는 가면, 뭐 이런 거. 이걸 다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게임에서 A라는 캐릭터 성능을 너프를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일 때, A 너프도 솔직히 이해가는 게, 하면 뭔 개소리야 하고 클릭하면은 그런 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런 거뭐뭔 소리야,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지, 그래서 딱 누르면은 그런 개는 다 죽었다. 중고딩들 두발 자유화 막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 그럼 클릭하면 다 죽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도발. 근데 그
중고딩 두발 자유화는 저 때도 두발 자유화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두발을 한번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그냥 3mm. 12mm로 해야 돼. 그왜 12mm로 하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왜 12mm로 해야 되냐?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더 신나게 놀수 있어.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 소중한 건지 몰라서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 20살이 돼도 대학교에 가도 뜨뜨미지근해. 옛날에 어땠어? 대학교 1학년 되면은 진짜 무슨 어? 제대하면 뭐 해야지 막뭐 적어놓는 거 마냥 버킷리스트를 적어놔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어? 뭐술 마시고 뭐 하고 염색하고 뭐 하고 뭐 파마하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날만. 어? 근데 그날만 그날 된다고 뭐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뭔가 신난단 말이지. 뭐 그래서 옛날에 막 염색이 엄청 유행하고 했던 게 못하게 하니까. 지금 보면 바이코디님이 이제 옹냥이 요거 요것도 올려주셨잖아요. 지금 여기 봐봐. 이런 거. 옹냥이가 요즘에 뭐 염색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억눌러 놓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억눌르면. 레오나르트가 됐잖아. 지금 보면. 어? 조안 페레로가 됐잖아. 포르투갈 리스본. 어? 맞아 이거? 조안 페레로 맞냐고 이거? 어? 저쪽 저 어디야? 북해로 넘어가지고 어? 북유럽에서 프란베르그 사가지고 장착하게 생겼잖아. 이거 맞아? 옆에 막 로꼬가 있을 것 같잖아. 카탈리나가 막 노릴 것 같고. 이거 맞냐 이거야 내 말은. 그니까 두발 자유화를 해야. 두발 자유화를 해야? 아니 두발 자유화를 하면 안 돼야? 아니 뭐야 두발을 맘대로 못 기르게 해야? 이런 조안 페레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거는 뭐 합성 사진이 아니야. 실제 사진이에요. 그럼 안 좋은 거냐고? 좋잖아 지금. 여러분들 조안 페레로 사진 보고 몇 명이 웃었어 지금? 몇 명이 웃었어? 지금 7,000분 계시는데 7,000명이 웃었어요. 웃기긴 한데 점점 웃기면 인정해. 나도 입학하고 노랑머리 한번 하고 다시 염색하나.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그게 없다. 그래서 교복도 딱 어? 딱 해야 돼. 요즘 교복 학교 많아요? 교복 입는 학교 많아요? 아, 많구나. 근데 교복은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개편하거든. 전화 왔다.
아 저는 아무튼 이게 할 말은 해야 돼. 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 말을 아끼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 이 말을. 두 발 자유와 아직 100년을 이르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12mm 남성 12mm 여성 귀밑 3cm 파마? 파마는 무슨 염색 파마 금지 헤어 제품 금지 자연갈색? 자연갈색이 문제거든요. 자연갈색을 허용해주면 인공갈색들이 생겨요. 자연갈색? 강제로 흑발 염색용 그 어? 강제로 염 그 뭐야 노인 염색용으로 그 있잖아 흑발 나온 거 흑발 누군가 해야 돼 이 말을 개씹 틀다 꼰대감 이병건 누구야 바라바담 너 고삐리지 너 고삐리지 그치 고삐리가 씨 방송 안 꺼? 학원 가야지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일본 도시전설 중에 야쿠자들이 쓰는 고문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을 드럼통에 집어넣고 그 안에 살아있는 개를 잔뜩 채워서 안에 들어간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가 뜯어먹게 한다는 개 드럼통 욕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실제 생태를 감안하면 명백히 허구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신청맨 넣자고? 니나 들어가 그렇게 좋으면 니나 들어가세요 필살 보리캐기 작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저씨 요즘 애들 무섭거든요 더 무서워지는 법 알려줄게 12mm로 자르면 돼 그럼 더 무서워져 진짜로 오히려 좋죠? 요것도 있어요 수렴진화 수렴진화란 본디 전혀 다른 종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여 결과적으로 외형이나 생활사 등이 비슷하게 된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고래와 물고기 박쥐와 새로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생물이지만 물속에 살기 위해서 날기 위해 진화하다 보니 겉모습이 비슷하게 변해버렸다 닮은 꼴 다른 계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mm 수렴진화 저렇게 뭔가 이렇게 길어지죠? 어? 다 달라 다른 애들인데 비슷해 모습이 발산진화는 반대겠죠? 발산진화는 한 종인데 한 종이 경쟁자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은 그 생태에 맞춰서 막 변하는 거야 수렴진화의 반대 유대류의 종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오스트레일리아에 막 늘어나는 거야 바퀴벌레가 무서워? 당신 몸속에 곤충 먹는 유전자 있다! 어? 두발 통제 무서워? 당신 몸속에 12mm 모발 있다!
바실로사우루스와 어룡처럼 현대화에서 유전자 단위까지 조사해본 후에야 사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다는 종도 있습니다. 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바실로사우루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왜 이렇게 길어? 얘 뭐야 얘? 이래도 돼?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징그럽게. 뭐야 뱀장어야? 으이씨 뇌절이죠 이거? 뇌절이야? 내가 알려줄게요. 뇌절 내가 어디까지가 뇌절인지 알려줄게요. 보통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특수를 노리고 이거 좋아해? 아 특수를 노리고 여기 2절까지만 해도 또 꽤 기네? 기네 정도로 가. 여기까지 가면은 약간 이제 경이 대단하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찌푸려지는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가 뇌절이야. 여기까지는 이 안쪽은 그래도 야 되게 독특하다. 뭐야 얘 진짜 뇌절이네 이거. 아니 여기에 이게 달린 게 뇌절인데? 여기까지야. 그러면 너 되게 길다 정도에서 야 대단하다 정도에서 들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욕먹어. 이게 사실 더 열심히 한 건데 이게 더 열심히 한 건데 욕먹어요. 뇌절이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무튼 얘랑 얘랑 어룡이랑 근데 어룡이 너무 넓어서 범위가 아무튼 다르다. 바실로사우루스랑 어룡이랑은 물고기랑 공룡의 차이인가? 아무튼 박쥐의 날개랑 새의 날개는 외형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발생 기원과 구조는 아주 다릅니다. 박쥐의 날개는 인간의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 거고요. 새는 팔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박쥐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이렇게 팔 이렇게 있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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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막이 이렇게 있는거지. 이게 박쥐. 새는? 여기 새는? 여기 깃털이 이렇게 달린 건가? 뭐지? 여기 팔에 여기 깃털이 붙은 거야. 기본적으로 통닭 먹을 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날개가 여기 이렇게 깃털이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다르다. 모양만 비슷하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게 결국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과 동물과
카스마 포르 테데스는 아무튼 지금 하이네들보다 개와 더 흡사한 악과가 있었다. 요거 세 개. 개미핥기. 개미핥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땅돼지. 땅돼지 이렇게 생겼어요. 지둥이가 이렇게 길어요. 땅돼지. 근데 캥거루가 생겼는데? 돼지와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가시두더지. 얘네는 다 다른 애들이야. 뾰족한 주둥이를 갖고 있으며 개미나 흰개미를 혀로 핥아서 먹는 점이 비슷하지만 다 각각 유모목, 관치목, 단공목입니다. 개미 다 잡아먹지만 다 다르다. 검치옥. 예. 이거 옛날에 봤었죠, 이거? 딱 수납? 칼집이야, 칼집. 딱 끼워 넣는 거야, 여기다가. 턱에다가. 왜냐? 턱이 짧으면 어떻게 돼? 이게 튀어나오잖아. 부러져. 칼집에 딱 끼는 거야. 얘랑 검치호. 얘는 잘 부러지게 생겼어. 얘는 그래서 좀 짧잖아. 어? 얘는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더 키우고 싶어? 야, 너 어?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칼집 가져와. 칼집 가져와.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이게 여기, 이거 얘를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강한 무기를. 뿌리도 이만큼 있어야 돼. 그치? 얘 때문에 밸런스가 다 파괴돼가지고 불편해. 그래도 얘는 해야만 했다. 누군가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꽂아 넣으면은 얘가 이긴다. 얘가 뽑기도 힘들겠는데? 캉 물었는데 뽑기도 힘들겠어. 이게 각도가 많이 벌어져야겠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없죠. 막해줘 했죠, 막해줘. 자, 그리고 고르고놉스. 고르고놉스도 송곳니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닮았는데요? 좀 억지 같은데? 거대한 송곳니를 가진 육식동물이었으나 검치호는 식용목 고양이과고요. 님라비드는 님라비드과고 얘는 유대류. 그 유대류야 얘는. 근데 비슷하잖아 검치호랑. 단공류다. 자, 개화. 개는 뭐 같이 되는 거고.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상어죠. 아 얘도 수렴진화인가 보다. 고래처럼 됐잖아. 어류 중에서 가장 큰 어류. 대왕고래가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포유류라서 가장 물고기는 고래상어가 맞다. 대왕오징어는 안 돼요? 대왕오징어. 그 어류 아니야? 왜? 두 종류도 어류야. 봐봐 이렇게 가는데? 아니야 내 말만 맞아. 두목 오징어로 넣어줘. 두목 오징어로 바꿔. 자 아무튼 이거 입이 이렇게 돼있다. 성격은 온순합니다. 성격도 고래처럼 됐네 이 새끼. 상어 새끼가. 어? 너 상어지? 상어인데 왜 고래처럼 온순해졌냐? 웃긴 새끼네. 지가 고래인 줄 알아. 나 고래상어 봤어. 제주도에 있을걸? 어 봤어. 징배.
제주도 하나 아쿠아 플라넷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래 아 못 봤다. 나 못 봤을 거야. 내가 왜 봤다고 기억하냐면 고래상어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풀어줬다고 강조했어. 그래서 내가 본 걸로 착각했나 봐. 나 못 본 거 같아. 봤나? 아 나 뭐 기억이 안 난다. 몰라 계속 강조해. 고래상어가 있었다고 막 팜플렛에. 봤나 안 봤나 그것도 모르겠네. 그건 봤어. 그 개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몰라요? 벨루가 덴드로비움. 이게 아닌데? 알겠다. 예. 아 얘 아닌데? 벨루가 얘 아닌데? 얘인가? 아 얘 아닌데? 얘보다 더 큰 애 없나? 얘보다 더 큰 애 있잖아. 매너티? 매너티인가? 아 벨루가였는데. 아 얘 아니야. 얘인가봐. 근데 내가 본 얘는 이렇게 생겼어. 돌고래의 돌고래 이렇게 대가리가 있잖아. 그럼 돌고래가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 근데 내가 본 덴드로비움은 벨로가 여기서 딱 하다가 갑자기 꺾여. 딱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탁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어. 이렇게 짧지가 않았는데 내가 본 건. 벨루가. 그죠? 아 이거보다 더 강한 거 있어. 아 대충 이런 느낌인데? 뭔가 돌고래가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여기 뭔가 더 이렇게 있는 느낌? 더 있는 느낌? 예 이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유희 이런 유희도 해요? 블로그 귀여워요? 잘가 벨루가야. 10년 만에 돌아가는 자연의 품. 아무튼 그렇다. 기린도 그렇다. 나비도 그렇다. 하늘다람쥐 날다람쥐도 다르다. 이거 하늘다람쥐. 날다람쥐는 다른 애들이야. 순자에 나와있습니다. 순자가 지필한 권하계에 있어요. 날다람쥐의 제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오서지기. 날다람쥐의 제주 오서지기. 날기, 기어오르기, 헤엄치기, 달리기, 구멍파기. 오투리야. 오투리지만 다 어중띠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디스함. 순자가 날다람쥐 디스함. 근데 순자 날기 못하죠? 기어오르기 못하죠? 헤엄치기 못하죠? 달리기 못하죠? 구멍파기 못해요. 순자는 더 작은 오각형이죠?
달리기 정도 되겠다. 달리기. 달리기랑 수영은 내가 모르니까 헤엄치기까지 할게요. 이틀이죠? 자, 아무튼 요거 유대 하늘 다람쥐 다 다르다. 근데 하지만 기능은 비슷하다. 피막을 지니고 활강하는 포유류입니다. 계통이 엄연히 달라요. 날 도마뱀, 두더지와 두더지 쥐, 두더지 따쥐 다 달라요. 독사, 독사도 각각 달라요. 메커니즘이 뱀, 코브라, 살모사가 다 달라. 각자 연구했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식으로 독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각자 독을 연구해서 각자 이제 장착을 한 거죠. 근데 방향성이 아 독이 효율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 각자 진화, 각자 개발. 같이 연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같이 연구하지. 새매, 호크. 매와 새매는 다르다. 멧돼지와 패커리는 또 다르다. 모아와 코끼리새, 이거 내가 말했죠. 비슷하다고. 모아. 얘도 커. 공룡새. 날개가 퇴화하고 없어. 근데 이거는 뭐였는데 이거? 무슨 하트, 하스트 수리. 엄청 큰 독수리. 인간하고 맞짱 떴다가 져가지고 멸종돼요. 엄청 세가지고 이런 엄청 큰 모아새 막 들고 날라버림. 하스트 수리가 확 움켜져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세거든? 그래서 슉 날아. 난 다음에 낙사시켜. 그래서 죽으면 이제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사실상 이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세다고. 막 체중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이런 막 어설픈 그런 맹수들도 탁 잡히면은 떨어뜨리면 낙사로 그냥 사망해. 근데 선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짱 뜨면 이길 줄 알았나 보지. 코끼리새. 얘가 공룡새인가 보다. 아닌가? 아무튼 코끼리새도 이렇게 생겼어요. 모아랑 비슷하죠. 알이 이만했다. 알 하나의 무게만 해도 10kg 정도. 계란 160개분. 그래서 모아, 키위. 그래서 이 코끼리 새의 알 크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여깄네. 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알을 낳는 이유가 키위가 원래 큰 새였는데 작게 된 것 같다고, 작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게 작은 애가 나왔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키위 볼 때 그때 나왔던 건데 키위가 몸은 이런데 코끼리 새의 친척이래. 몸은 이런데 알은 엄청나게 커. 알이 이만해. 다 알에 눌려 있습니다. 하얀 것은 암컷의 심장.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알을 내려왔어요.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도 작아져야 되는데 알은 남아있는 거야. 설계가 이거 한번 다시 DNA 설계 다시 해야 돼. 잘못됐어 뭔가. 그래서 이거 잘 해가지고 키위 손질하면은 팔다리 이렇게 다 날개 잘라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키위가 되죠. 자, 아무튼 모아랑 코끼리새는 다른 건데 비슷하게 생겼다. 몽구스랑 족제비도 몽구스 뱀 먹는 걸로 유명하죠. 알죠? 뱀 잡아먹잖아 몽구스. 완전 이게 완전 루피랑 NL급으로 카운터야.
이게 내가 알기로는 얘가 뭐 가죽이 안 박힐걸? 가죽이 안 박히고 뭐가 있어? 완전 카운터급이라고 내가 봤어. 그리고 얘는 이제 특징, 이런 애들 특징 무조건 개김. 벌꿀 오소리처럼 무조건 개김. 오소리류 이런 애 못 참아. 분조장 있음. 근데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왜냐?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서 도망가면은 어차피 죽으니까 개기면 한 100마리 중에 한 몇 마리는 살아남으니까 이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이 분조장 종류도 다르다. 쪽제비랑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다. 뭐 이런 거 박각시와 벌새 이거 그때 봤죠? 선생님 왔을 때? 박각시 벌새 벌새는 뭐 1초에 뭐 몇 번을 움직이고 뭐 그거 알죠? 가장 작은 수강류이자 조류 뭐 있는데 막 그런 거 비행물체를 만드는 모든 인간의 꿈에 부합하는 새. 벌새의 모든 테크닉을 비행물체로 구현하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할 정도로 벌새 비행기술은 항공 역사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손꼽힘. 멀티콥터 날개 방향을 실시간으로 회전하거나 몸통 자체를 꺾을 수 없는데 실전하는 기술로 벌새의 어깨 관절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아직 불가능. 하늘을 잘 나는 생물이라고 하면 잠자리 역시 빼놓을 수도 없지만 잠자리의 경우는 구조적 결함과 모순이 많다. 단지 그 결함을 곤충 특유의 작은 체구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한다든지 날개끼리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곤충이기에 커버 가능한 것임. 아무튼 전진, 후진, 호버링 전부 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거죠. 그냥 서있기. 공중에서 서있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아무튼 회전이 되기 때문에 멀티콥터 드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음료수야. 이거 음료수 소, 누 뭐 이게 다 비슷하고 쏙 쏙 쏘 난 전자리상으로 보고 뭐라고 본 줄 알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릴 때? 전라도상으로 봤어요. 전라도상어 야 맞네. 그래 이거 큰 바다 오리도 펭귄같이 생겼어. 근데 같은 게 아니야? 이거 펭귄 아니야? 이거 큰 바다 오리는 사실 선원들한테 멸종됐잖아 얘. 지나가다 보내요 이렇게 한 번씩. 멸종된 이유. 대나무 야자수 용혈수. 교류한 적 없는 중동과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에서 말이 끄는 수레에 탑승한 채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이 똑같이 출발함. 서로 의견 교류 안 하고 했는데 서로 똑같이 개발한 거야 전차. 여기 전차 재밌겠다. 다음에 전차 봅시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썼어 전차.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소형 전술차
야재에서 최적화를 꾀하다 보니까 험비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부 형태로 방어력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 소총도 제대로 막기 힘들다. SUV 픽업 트럭에 장갑 씌워서 쉽게 만들 수 있다. 짜부 형태. 기사단? 기사대? 예니체리? 레슬링과 유술? 좀 뇌절한 것 같은데요, 점점? 이거 그거네. 그 걔 누구야? 아까 걔 꼬리. 꼬리네. 계속 있네. 어? 여기까지만 했으면 야 진짜 많이 했다 이랬을 텐데. 뇌절을 해서 칭찬을 자꾸 집어넣게 하네. 수렴 뇌절. 요거는 전차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재밌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저장해 놔야지.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저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베두라지 그 형남지는 그걸로 끝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